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혹시 소확행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확행?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스케치북이 토요일 날 방송이 됩니다. 토요일 날 아주 늦은 시간 12시 이제 넘어서 방송이 되는데, 그때 새벽에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포즈를 취하면서 스케치북을 틀어놓고, 그리고 맥주 한 캔을 이제 갖다 놓고서 정말 일상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요,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께 작은 행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댁에서 지금 누워가지고 맥주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행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음악과 함께하는 소확행! 야, 지금 막 들끓어오르는 듯한 행복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이분의 목소리는 이런 좀 표현이 어떨까요? 지문 같아요, 지문. 손가락에 있는. 이 표현이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이었는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노래든 이분이 부르면은 누구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목소리만 듣고서. 자, 사람의 감정을 좀 이렇게 막 후벼 판 듯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보컬리스트 모셔보죠. 정동화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걸,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선 보이나봐. 우리니까 만나나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음악으로 행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보컬리스트죠. 정동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해요. 진짜 왜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1순위로 저희들이 모시는 분인데 스케치북에서는 오랜만이에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이제 한 3년 반 정도 만에 스케치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 사실 이 네. 스튜디오는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불의명 곡도 많이 했었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거의 매주 나오던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여기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여기서 불의명 곡도 여기서 녹화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이제 개그 콘서트도 여기서 녹화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런 녹화장인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무대에서 제가 데뷔를 했었어요. 여기서? 2005년도에. 아, 그때 그러면 윤도현 씨 때? 윤도현의 러브레터일 때 네. 그때 그 그룹 부활로 제가 데뷔를 했었죠. 오, 네. 그럼 그때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맞아요. 지금 에, 갑자기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리나 봐요. 저도 여기서 네. 처음 인사드렸었어요. 토이로. 아, 진짜요? 예, 그때 여기가 이제 이문세 쇼 때. 와. 몇 년도예요, 그러면? 오, 그때가 하여간 네. 김영삼 대통령이었나? 하여간 네. 뭐 그때쯤이었나? 항상 LP 많이 찍고 그러시죠. 그때죠. 그런 얘기 좀 보내주세요. 어, 근데 이 옷은 이거 네. 뭐예요? 아, 제가 이번에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노래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좀 필요하고 약간 의상을 약간 하늘하늘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하늘하늘하게 할줄 몰랐어요. 이거 되게 중독성 있네요. 잠시 봐도 모르게. 아, 만지셔도 됩니다. 마치 고양이 발바닥 이렇게 만지면 중독성 있듯이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얼마든지 만지셔도 소재가 그렇죠. 뭐예요? 되게 부들부들하다. 이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근데 되게 멋있어. 아까 팔을 이렇게 커튼 같아요, 커튼. 드는데 네. 게다가 마지막에 쫙 뭐 시간으로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되게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 동계올림픽 폐막식 보는 줄 알았어요. 이 불의명 곡도 이제 이 공간에서 녹화를 이제 하는데 우리 동아 씨가 불후의 명곡의 최다 출연자예요. 지금까지. 제가 최다예요? 저희가 따져봤는데 몇 번 정도 출연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올라오기 전에 방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51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후의 명곡 이제 출연 끝판왕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후의 명곡에 이제 정동화가 떴다. 그러면은 어우정. 어차피 우승은 정동화. 그런 게 이제 나왔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얘기해줘요. 네. 최다 우승자라고 본인 입으로 되게 여러 군데에서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해입니다. 어? 오해예요. 그래요? 몇 번 네, 우승했어요? 사실 그 트로피 개수도 사실 몇 개냐고 물어보셔서 잘 모르겠다고. 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러다 가면 너무 재수없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봤어요, 네. 집에서? 12개 있더라고요. 네. 와, 네. 12분 우승을 할 정도로. 네. 그러면은 네네. 이 별명 중에 하나가 이건 되게 자랑스러운 어떤 호칭인 것 같은데 중년의 아이돌, 주부계 엑소라고 불린대요. 네. 선물 같은 거 뭐 받아요? 선물이요? 네.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너무 많은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안 해주시면 좀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안 받아봤어요. 아, 더 이상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생일 때 모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받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막 좋은 곳에 진짜 큰 금액을 모아가지고 기부했어요? 기부를 또 해주시고. 오. 네, 근데 다니고 꽤 커가지고 되게 놀랐던. 네. 그건 되게 좋은 네. 일이다, 그렇죠. 네. 가수에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받는다고 할걸 그랬나. 아, 목돈이었구나. 네, 목돈이 지금 돼가지고. 아이고. 네, 깜짝 놀랐던. 그 동아 씨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동명처럼 느껴지는 거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의 이제 9대 보컬인데. 맞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김태훈 씨가 정동화 씨의 목소리만 듣고서 딱 쟤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게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긴데 맞아요?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그 녹음실 안에서 혼자 목을 풀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그냥 틀어놓은 건 줄 아셨다고. 그래서 저 이제 오디션 보려고 하는데 바로 밥 먹으러 가자고. 뭐 불렀어요 그때? 그때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임재범 선배님의 고해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해가 노래방 금지곡 1위잖아요. 여자분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곡인데 이게 또 그러니까 임재범 아니면 부르지 마라 그런 느낌의 곡이거든요. 근데 네. 정동화 씨에게는 어떻게 보자면 이게 인생곡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었던 곡이긴 하죠. 이거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떤 가수 연습생 네. 그 시절로 좀 돌아가서 네. 오디션장으로 네. 좀 살짝 한번 좀 들어볼게요. 박수로 여러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 정도 부르면은 고해 불러도 돼요. 그냥 오랜만에 부르니까 되게 새롭네요. 그러니까 네. 이 노래를 왜 그렇게 여자분들이 싫어하나 봤더니 노래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꼭 이 곡에다가 이름 넣어가지고 부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넣어요 이름? 거기도 넣잖아요. 제발 그녀 하나 그 자리에다가 제발 동화 하나만 이렇게 부르니까. 네. 닭살 돋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되게 와닿네요.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아니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소확행이에요. 작지만 네. 확실한 행복. 동아 씨는 언제 좀 행복을 좀 느껴요? 저는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공간은 제가 예전에 이 무대에서 처음 데뷔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되게 뭉클해요. 무대 위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왜요? 왜? 아 진짜요? 아 나 속으로 제발 무대만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제발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진심이에요. 네. 그래요. 아 진짜예요. 좋겠어요. 아 저는 진짜 무대 위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여기서요? 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 무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뮤지컬의 무대까지 이제 동아 씨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 씨랑 뮤지컬은 그냥 상상만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네. 우리 뭐 살짝 하나 좀 뭐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6월 달에 네. 노트르담 드 파리를 이제 세 번째 시즌을 함께 또 하거든요. 네네. 많이 아시는 노래예요. 대성당들의 시대에. 아 그래. 짧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 이야기 우리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와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려요. 네. 지금 막 네네. 대성당의 시대 막 파리 막 그러니까 이거 지금 딱이에요. 딱.
와, 흠뻑 빠져서 봤네. 감사합니다. 이게 첫 가사가 뭐였어요? 첫 가사. 아름다운 도시 파리. 아, 근데 그걸 왜 꼭 그렇게 네. 불러야 돼요? 네. 아, 보통은 그냥 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대극장이에요. 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거든요. 아, 그때서. 멀리 계신 분도 뭔가 전달을 하려는 그 에너지 자체를 품고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설명을 해줘요. 아, 네. 네.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게 해줘야 네. 되는 거. 그럼 네. 가사, 대사 전달도 그렇게 해요? 대사 전달, 송스루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하죠. 오, 네. 이 곡은 대사가 없는, 아, 이 뮤지컬은 대사가 없는 송스루 뮤지컬이에요. 아, 다 계속 노래만 하는 거예요? 네, 노래만 해요. 아, 그럼 노래로 모든 대사를 다 전달을 하는 거구나.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거기 잠깐만 서 뭐 이런 것도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아나르케라는 그 숙명이라는 단어 그걸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저건 무슨 뜻이죠? 아나르케 이렇게 나도 네. 몰라. 아주 뭐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와, 나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네. 지금부터 토크를 네네. 그러면은 뮤지컬로 한번 해볼게요. 대답을 해주세요. 아셨죠? 가능하겠어요? 아, 왜냐하면 저 뮤지컬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아, 제가 뮤지컬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 피터팬이라는 네네. 그 뮤지컬이 있었는데 이제 고 추송웅 씨와 윤복희 선생님이 네네. 나왔던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내가 이 다음 크면 무조건 뮤지컬 배우가 돼야겠다 했는데 여기서 꿈을 이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지금부터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대화예요. 네. 녹화 날 기준으로 새로운 곡이 나왔잖아. 무슨 곡인지 직접 소개해줘 동아. 아름다운 곡이죠. 여러분 그 영화 아세요? 몰라. 아주 오래전 나왔던 영화. 뭔데? 그 이름 클래시. 손예진. 맞아요. 이게 뭐? 네, 근데 지금 몇몇 분 네. 울고 계세요. 우리의 듀엣의 아리아를 보고서 지금. 네, 갑자기 뭐 없는 멜로디 막 만들어내면서.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클래식에서. 네. 손예진 씨랑 조승우 씨가 주연했었던 맞아요. 작품이었죠. 손예진 씨, 조승우 씨 그리고 조인성 씨도 맞아요, 현재 맞아요. 그 애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이 곡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 위영석 선배님이 쓰셨던 그 사랑하면 할수록이라는 곡인데 제목을 줄여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사랑하면으로 나왔죠. 네. 그걸 이제 리메이크하신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게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자리래요. 이럴 때 응원의 박수를 한번 또 보내주셔야 돼요. 네. 네, 오늘 진짜 너무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데뷔를 했던 무대고 그리고 오늘 되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이 되게 신기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영혼 담아주면 안 돼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알겠습니다. 야, 되게 의미 있는 날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평상시보다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동아 씨에게는 생일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이 곡을 청해 보면서 정동아 씨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실 분들은 보기만 해도 막 해피 바이러스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인간 비타민 두 분을 이제 모실 건데요. 아마 이분들이 딱 등장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자기 모습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가정 일보급이 시급한 국민 남친 에릭 남. 그리고 자 그와 함께 꿀케미를 선물해 줄 국민 여친 레드벨벳 웬디 씨의 무대입니다. 우리 서로의 기도
자, 소확행,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비타민 같은 두 분이시죠. 에릭남, 레드벨벳의 웬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가수 에릭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이 진짜 완연한 봄을 우리들에게 데려와 주셨는데 이 곡 뭐였어요?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2년 전에 SM 스테이션으로 나왔던 콜라보 노래였는데요. 이게 저번 주 뮤직뱅크에서 처음 하고 이게 두 번째로 맞춰보는 무대입니다. 이거 나온 지 좀 됐잖아요. 네, 2년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 분이 활동을 안 하셨던 거예요? 같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아니, 원래는 그 음원 발표했을 때 활동 안 한다고 그렇게 다 확장을 해놔가지고 네네네. 그런 다음에 작년에는 그냥 시기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못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활동하는데 마치 또 이제 스케줄이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기에 좀 아까운 곡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니까. 저야 감사드리죠. 에릭남 선배님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진짜 일가정 일보급 에릭남 운동이 막 벌어질 정도로. 근데 저는 듀엣 이렇게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하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이맘때쯤에 쳐다보겠다라는 걸 알아요? 서로서로가 딱딱 정확히 쳐다보던데? 그냥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다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네네네. 떨리잖아요. 근데 누군가 같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타이밍이 어떻게 맞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조합을 적극 찬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분에게 평행이론이 조금 존재를 하더라고요. 몰랐죠? 몰랐어요. 약간 소름 약간 끼칠 정도로. 먼저 두 분 다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Really? Really? Where are you from? Atlanta. 아테네? 어디? 아테나 말고요. 애틀랜타. 아, 애틀랜타? 네. 웬디 씨는? Well, I'm actually from Korea, but I used to go to school in Canada. 네. 전라 척 그렇게 하네. 캐나다에서 오신 거예요? 네,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아, 유학을 해가지고. 네. 네, 두 분 다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두 분 다 혈액형이 O형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아유, 서로! 오형! 그리고 대표적인 가요계의 뇌생남, 뇌생녀. 그러니까 약간 엄친아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먼저 에릭남이 뭐 굉장히 이제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였대요. 그래서 아주 고액 연봉자가 이게 되는 거였는데 다 뿌리치고 가수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2년... 되게 후회하는 표정이네요. 후회는 아니고. 그 결정을 어떻게 네. 딱 내렸던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가수가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기회가 왔었을 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두고 한 번이라도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럼 그 애널리스트보다 이 가수하기를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하고 가끔씩은 아 힘들다 힘들다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제가 택한 그런 길이고 너무 음악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부모님들은? 부모님은 이제 처음에 엄청 반대를 하셨죠. 대학교까지 이제 엄청나게 돈을 쓰시면서 보냈는데 가수? 진짜? 그래서 엄청 말리셨는데 이제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 웬디는 이게 무슨 말이지? 미국 대통령 오바마 있잖아요. 오바마한테 상을 받은 적이 있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학교 다녔을 때 네. 이제 졸업할 때 네. 이제 이게 학업이나 리더십이나 그런 걸로 이제 괜찮게 하면은 오바마 상을 주셔가지고. 아, 이름이 오바마 상이에요? 네, 오바마 대통령님이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직접은 못 받았고요. 직접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아 이게 합의라는 게 이래서 되게 중요해. 근데 에릭남한테 지금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이 새로운 또 작업물 앨범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뭐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진짜 2년 만에 미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Honestly, 솔직히라는 앨범인데요. 네. 제가 너무 열심히 진짜 있는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어진 앨범이라 전곡 뭐 작사 작곡도 다 했고 뭐 콘셉트부터 뮤비 뭐 자켓 다 손을 너무 많이 대가지고 그래서 되게 약간 제 아이 같아요. 그런 되게 아이고 출산했구나. 네 출산했어요 드디어. 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들로 꽉 채워 있어서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들어봐 주세요. 타이틀곡 제목은 뭐예요? 타이틀곡 제목이 솔직히라는 곡입니다. 이게 내용은 뭐예요? 그 약간 헤어지기 전에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연애하면은 약간 아, 이 사람 만나는 게 맞나? 그리고 지금 마음이 떠나는 것 같은데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상처를 줄 것 같고 약간 그 나쁜 사람 되고 싶진 않지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뭐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가사에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구나 제목이. 네. 아 너무 기대된다. 네. 저는 이 부분도 기대되지만 에릭남이 파격변신을 이번에 또 했더라고요. 댄스에 도전을 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아, 전 그 얘기 듣고서 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춤추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 번. 아니 그때 같이 췄잖아요 선배님. 아, 저랑 그때 댄스 배틀 붙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아, 제 밑이에요 한참. 근데 어떻게 얼마나 좀 춤이, 제가 네. 사실 좀 빨리 급하게 배웠어요. 아 급하게 한 2주? 2주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어. 2주면은 이거 춤에 재능이 있다는 뜻인데 그죠? 어 재능 있죠. 2주면은 오. 아니 그 포인트 한번 하나만 이번 곡에 솔직히해서 나오는 거 하나. 이게 있어요. 이게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거지만 하트가 하다가 어. 터져요 심장이. 아니면 아, 뻥, 아니면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 잘하시네요. 역시 선배님. 아. 박수. 이게 너무 살아있어요. 잠깐만. 이게 안무예요? 아니 이렇게 이게 하다가 이게 안무라고요? 아이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와리가리. 네 이거 있고 저한테 되게 어려운 그런 건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이게 또 화제가 된 게 안무도 안무지만 표정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변해요? 좀 표정 연습 그거. 네, 방금 이거 와리가리 하면서 좀 보여주세요. 아니 보통 에릭남 안무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어, 좋아 토피컬. 아 그러는데 여기서는 어. 약간 턱을 당기고 이게 눈 약간 째려보면 이렇게 어 안 되네요.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어 근데 약간 멋있다. 어때요? 이거 워낙 이게 또 칼군무의 대가시니까 선배님 네, 선배님이니까. 네 어 좋은데요 저는. 진짜 영혼이 하나도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표정 바꾸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안무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레드벨벳에서도 표정이 확 변하는 곡 있어요 혹시? 저희 이번에 배드보이가 좀 그나마 네 좀 세서 네. 어떻게 표정이 변해요? 저는 약간 썩소로 네. 네. 해줘봐요. 항상 너무 항상 자꾸 너무 밝으니까 네. 뭐 일단 홀린 듯 날 따라와 모두 환호해 뭐 이렇게? 오 눈빛이 약간 이렇게 와 이런 게 그냥 이게 바로 낀 거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아니 에릭남 네. 이번에 목표 중에 하나가 네. 아, 이번에 이게 좀 정말 마음을 먹은 거 같아요 우리 에릭남이. 네 남미 진출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아, 예 제가 사실 스페인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현지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도 뭐 문자하고 SNS 연락하면서 곡 작업하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꼭 스페인어로 노래를 내고 싶어가지고 뭐 꿈은 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방송 KBS 네네. 월드 해가지고 전 세계 다 나가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남미 지금 멕시코 코스타리카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올라 코스타리카? 네. 그러면 남미 분들을 위해서 에릭남도 뜨거운 남자라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게 여기서 뭐 하면 하까이 좀 무대 좀 한번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서요? 네. 갑자기? 네. 어떡해. 오케이. 어 갑자기. Amis amigos que están mirando este desde Latinoamérica. Saludos.
죄송합니다. 우와.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후회돼. 아니, 너무 후회돼요 지금. 아니, 되게 남미 느낌 있었고 되게 트로피컬하고 되게 징그러웠어요. 되게 좋았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남미 죄송합니다.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사랑 받고도 넘쳐나죠. 아 끼가 진짜. 네. 우리 에릭남에게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에 에릭남의 앨범이 네네. 이별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네. 과거에 실제 좀 그때 아픈 사랑의 좀 기억들을 떠올려봤을 때 제일 와닿았던 노래 있어요? 저는 그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멜로디하고 편곡이 너무 좋은데 가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뭐 공감되고 그래서 그 노래를 좀 많이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네. 이 가요가 제 내 노래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쏙 들어올 때는 이별 직후예요. 그때는 가사가 다 내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거 살짝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Baby my love 그날의 웬디 씨는 네, 네. 이별했을 때 네. 마음속에 들어왔던 노래 위로받았던 곡. 저는 이별을 딱히 많이 이렇게 이별 아, 연애도 제대로 해봐야 돼서 없지만 그래도 있다면 그래요. 이은미 선배님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좋았어요? 이유는 가사가 좋고 일단 이은미 선배님이 부르신데 그 가사 전달이 되게 뭔가 잘 와닿더라고요. 저희 그럼 저희 박수를 쳐가지고 바로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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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노래방 가고 싶다. 막 들으면서 엉엉 울면서 계속 막 어찌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노래하고 막 그러고 싶다. 스케치북에서 레드벨벳의 완전체 모습을 좀 만나고 싶은데 워낙 또 사랑을 최근에 많이 받아가지고 네. 다음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 지금 일본 콘서트가 있어서 좀 해외 활동도 조금 하려고 해서요. 해외도 가서 많은 팬분들도 만나 뵙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빨리 좋은 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해준 웬디 씨는 다음에 또 레드벨벳의 모습을 한번 또 만나보기를 기약하고요. 솔직히 그 노래 네네네. 어제 좀 청해서 들어봐야 돼요. 네. 네. 표정 확 변할 자신 있죠? 진지하게 섹시하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릭남의 다음 무대를 청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지친 거야 상처를 주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착한 게 아니야 날 위해 그런 거야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거짓말
넌 답을 원했지 시작부터 결말을 미리 본 영화처럼 부담스러웠지 넌 점점 더 틈없이 짜여진 스토리처럼 헤어진 작은 한마디가 잔인한 거겠지 입을 열어도 다시 삼키고 왜 원하는 건지 사랑은 하지만 조금 지친 거야 상처를 주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착한 게 아니야 날 위해 그런 거야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거짓말 나 없이 넌 어떻게 지낼지 지키지 못할 많은 약속들 이제 의미 없는 말들로 남겠지 헤어진 작은 한마디가 잔인한 거겠지 입을 열어도 다시 삼키고 왜 못 뱉는 건지 사랑은 하지만 조금 지친 거야 상처를 주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착한 게 아니야 날 위해 그런 거야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거짓말 오실 분은 8년 전에 슈퍼스타 K에서 여러분들과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었죠. 혼족들이 늘면서 이 노래가 혼족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어서 발표된 지 좀 꽤 된 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아실까? 혼자라고 생각 말기. 자, 김보경 씨의 무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집
지친 네 몸을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에 그런 날에 하루라도 또 다른 우리가 우리라는 건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거. 정말 노래 흠뻑 빠져서 들었네요. 이 노래 들으면 정말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자, 김보경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스케치북에서 오랜만에 뵈요. 5년 만에. 네, 이렇게 5년 만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선 소속사도 이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의 밴드를 꾸렸습니다. 뒤에 그럼 오늘? 네, 오늘 연주해준 네. 오늘 제 밴드 네온 밴드의 첫 공중파 입성한 날이에요. 뒤에? 네. 아이고 의미 있는 날이다. 네, 아이고 와, 네. 자랑스럽다. 되게 좋겠어요. 음악하는 또 동료들이 생기셔가지고. 네네, 너무너무 좋고요. 네. 항상 솔로로 음악방송 할 때 그룹인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혼자 이렇게 손톱 뜯고 있었는데 그룹이면 뭔가 같이 화이팅도 하고 좀 긴장을 많이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팀 이름도 있어요? 네온 밴드입니다. 네온?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예명이 네온이에요. 그 네온은 무슨 뜻인데요? 제가 정했는데요. 네. 네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냥 단지 화려한 간판 정도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온이라는 화학 원소가 원래는 무색, 무미, 무취였는데 전기 충격을 딱 가해주는 순간 어떤 색으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화학 원소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은 전기 충격 같은 존재시고 여러분이 저에게 전기 충격을 주시면 저는 어떠한 색으로도 빛날 수 있는 뮤지션. 와! 대박이다! 와 이거는 우주 혹시 무슨 다단계 같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나 순간 살 뻔했어. 네온 얼마야? 막 이럴 뻔했어요. 제가 네온 설명 들었을 때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환호해 주신 그 무대는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스케치북이 처음이에요. 이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불러주셨던 노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네. 이게 발표가 언제 됐던 곡이죠? 2013년 드라마 학교의 OST였던 곡이에요. OST였던 곡이에요? 네네네. 이 곡이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네. 외롭고 뭔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 노래 가사가 좀 위로해주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 노래로 행사 같은 거나 무슨 요청 받아본 적 있어요? 언제 좀 불러달라?
결혼하실 때 축가로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이 노래를요? 네, 왜냐면 신랑 신부가 이제 더 이상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으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 그런 의미에서?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실장님은 돌잔치에서 섭외 전화가 왔다고. 아니 근데 이제 막 생일을 맞은 아이에게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불러주기가 되게 뭐하더라고요. 네. 그 돌잔치는 너무 엄숙할 것 같아요. 막 혼자라 이렇게 하는 게. 네, 저도 민망할 것 같아요. 아, 워낙 좀 평소에도 밝아요. 그래서 털털한 이미지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눈물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잘 울어서 동생이 저한테 찌질이라고 그래요. 아, 언제 울어 그렇게 눈물이 막 나요? 그냥 제가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적이구나. 네, 되게 평범한 어떤 일상에서도 괜히 눈물이 나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럼 눈물이 나요. 이런 행복을 내가 언제 그런 네, 지금도 말하면 눈물이 나요. 지금 눈 빨개지고 있어요. 아, 왜? 네. 약간 무서울라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하루하루 아니 네.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를 언젠가 문득 깨닫고 그때부터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퍼서 운다기보다 되게 의미 있고 감동적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보경 씨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밤 벚꽃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우리 네온 밴드랑 같이 합주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네. 야 얘들아 좀 곧 있으면은 봄도 오고 꽃도 피고 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벚꽃 밤 벚꽃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약간 잼 형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얹어 들어온 거예요. 그 밴드의 힘이야.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다가 얼렁뚱땅 1절이 만들어져서 첫 시작은 뭐였다고요? 벚꽃 밤 벚꽃 표절인데 이거? 뭐냐? 뻑꾹 표절이잖아요. 그 제가 청소년기 때 국악을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세타령에 이 산으로 가면 쏙꾹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딱 생각이 나가지고 뻑꾹 뻑꾹 이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칙칙 얹었다고요? 네. 이게 곡이 돼요? 네, 됩니다. 오, 좋아요. 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으시고서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이게 밤 벚꽃이 봄 캐롤곡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뭐 버스커버스커, 10cm 뭐 이런 곡들이 있는데 밤 벚꽃만의 그래도 매력은 뭐예요? 네, 벚꽃을 보통 이렇게 낮에 보러 가시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밤에 벚꽃을 보러 가시면 그렇지. 가로등 불빛이나 되게 화려한 조명 불빛에 훨씬 더 낭만적이고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벚꽃 엔딩이나 봄 시즌송들 봄봄봄이나 뭐 이런 거랑은 되게 차별화된 그 곡은 약간 낮 느낌이 있다. 네, 낮 느낌들이에요. 저는 밤 시즌송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 아까부터 내용부터 벚꽃까지 네. 뭘 팔로 나오신 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좀 점점 궁금해 잠시 후에 청해보기로 하고요. 올해로 보경 씨가 8년 차가 됐대요. 혹시 음악 처음 시작했었을 때 롤모델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윤도현 선배님, 여자 윤도현처럼 되고 싶었어요. 막 투어 다니고 되게 진솔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네, 그런 강인한 어떤 네. 어울린다, 여자 윤도현. 그럼 버스킹 같은 것도 꿈이에요? 네, 월드 투어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 관객 수가 많은 그런 거 물론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소박하게 어느 뭐 미국 영국 시골 마을 분수대 앞에 혼자 기타 치고 노래를 하면 그곳 현지인 사람들이 제 목소리만을 듣고 얼마나 발길을 멈추실까. 쟤는 어느 나라에서 왔길래 누굴까? 저런 목소리를 낼까. 네, 얼마나 궁금해하실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저는 그거 해봤거든요. 네, 봤어요. 윤도현 씨랑 이소라 씨랑 부러웠어요. 그때 다니면서 해봤는데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볼 만해요. 윤도현 네. 씨가 워낙에 에너지가 넘치시고 또 이소라 씨 워낙에 감성적인 분이고 저야 뭐 항상 뭐 비주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 편대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네네. 아, 보경 씨 면 뭐
아, 최고죠. 아, 정말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이 반복꽃을 이 무대에서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국의 시골마을 분수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날을 한번 응원해 보면서 김보경 씨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실 분들은 네 명의 목소리가 만나서 로맨스를 선물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팀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스케치북에 이분들이 러브콜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네요. 네 명의 하모니 브로맨스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해주세요. 브로맨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he Romance, we're coming for you. 안녕하세요, 브로맨스입니다. 아니, 브로맨스가 오늘 스케치북 첫 출연이시잖아요. 근데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꼭 뭐 목표가 뭐냐고 스케치북 나오고 싶다고. 왜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셨던 거예요? 네. 아, 저희가 데뷔하기 전부터 사실은 그 스케치북을 모니터하면서 우리도 저기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꿈을 가지고 계속 데뷔를 꿈꿨거든요. 근데 이제 데뷔를 하니까 너무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아, 저기 우리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이고,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어, 너무 관객 여러분들 너무 잘 즐겨주시고 저희도 빨리 무대하고 싶어요. 아, 얘기 그만하고 빨리 노래 빨리 하고 싶어요. 아니, 얼마 전에 브로맨스가 대형 사고를 하나 쳤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KBS의 열린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26년째거든요. 26년 역사상 역대급 보통 음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삑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이탈을 역대급으로 내셨어요. 야, 근데 그 영상이 엄청난 화제를 불어일으키면서 저도 봤거든요. 아, 정말요? 봤어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음이탈은 처음 봐가지고 저도.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그때 아, 사실은 이 노래를 정말 좀 잘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심도 있게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 좀 과욕을 좀 부린 게 아닌가. 되게 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네. 뭐, 그분 짧게 뭐 이렇게. 아,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가능합니다. 음이탈을? 일단 먼저 원본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원본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넌 타이전이 타이전이 요 자리에 네.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역대급 사고였었던 이게 나오면 이제 넌 태연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I am the story, the memory. 넌 태연이 Goodbye, fine day, better 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러고 나서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7초 정도를 야, 아니 근데 이분들이 워낙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데뷔 전부터 이분들이 코러스, 가이드, 뭐 보컬 트레이너 이런 경력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가이드 보컬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시죠? 네, 저희 네네. 멤버들 다 네,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가이드 보컬이 뭐냐면요, 그 원 가수가 노래 발표할 때 처음에 작곡가가 이제 그 가수한테 곡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노래를 불러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분한테 시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 가수들이 이제 이분 거들 듣고서 아 이런 거구나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장현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 했었어요? 네, 저는 박효신 선배님 노래도 했었고요. 박효신 씨의 어떤 노래? 아, 박효신 선배님의 It's You라는 그거 했었습니다. 한번 불러봐요. 그때 했던 거죠. It's you, 사랑한답니다. 이게 내 진심이. 여기까지, 아, 좋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형이 씨도 한 적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케이윌 선배님 노래를 많이 했었어요. 어, 어떤 노래? 우리가 알 만한 노래. 이러지 마 제발이란 노래를. 어, 가이드 불렀었어요? 네, 그때는 되게, 네, 불렀었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숨은 주인공인 거예요. 자, 이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제발, Don't know why, Don't know why. 아, 좋다. 나 기대되는데? 현석 씨는? 아, 네, 저는 그 소유 선배님이랑 정기고 선배님이랑 같이 부르셨었던 그 썸이라는 곡. 썸 가이드 부르신 분이에요? 네, 네. 제가 불렀었습니다. 오, 신기하다. 진짜?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거 워낙 역대급 노래잖아요. 그거 그럼 가이드 했을 때 느낌처럼 해줘요. 아.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되게 떨리네요. 야, 이게 업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자면 우리 찬동 씨도 있어요 혹시? 저는 가이드 안 하고 좀 이제 좀 아, 예. 네.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이 올라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브로맨스 다음 무대를 청해봐야 되는데 어떤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번에 새로 준비한 싱글 오 나의 계절이라는 곡이고요. 네네. 조금 이 계절에 맞게 좀 봄처럼 따스한 곡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포근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브로맨스와는 이 다음 곡을 쳐보면서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고요. 또 언젠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도 하고 더 많은 음악을 또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공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